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자음 무, 프, 뿌, 프,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의 소리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부, 뿌, 푸는 다른 자음과는 달리 양쪽 입술을 사용해서 나는 자음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는 문제를 보시고 맞는 것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비누, 비누이지요. 비누. 그 다음은 파, 파, 피읍입니다. 무지개네요. 무지개, 무지개. 패니, 패니. 부리, 부리. 그 다음은 피노키오, 피노키오. 배추, 배추. 빼기, 빼기. 머리, 머리. 파스타, 파스타.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 미소, 미소.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정확한 소리를 찾는 거예요. 마스크, 마스크. 마, 마죠. 그 다음 파, 파. 다음은 바구니, 바구니. 버터, 버터. 빼다, 빼다. 묘지, 묘지. 배추, 배추. 비, 비. 머리, 머리. 무기, 무기. 바나나, 바나나. 포도, 포도.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첫 소리를 써보는 겁니다. 첫 음을 쓰셔도 되고 자음만 쓰셔도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은 피자입니다. 피 쓰셔도 되고 피음만 쓰셔도 됩니다. 피자의 피. 배, 배. 바지, 바지. 바지의 바, 바. 배, 배. 먹는 배입니다. 배. 포도의 포, 포. 모자, 모자의 모, 모. 무, 오 하고 오 하셔야 됩니다. 오, 모. 모기, 모기. 모자의 모와 똑같습니다. 모. 바나나, 바나나. 브, 아, 아, 파. 비, 비, 비입니다. 피카츄, 피카츄의 피, 피. 배입니다. 배, 배. 뿌리, 뿌리, 뿌입니다. 뿌우, 뿌리. 여기에 보시는 사람 배의 belly, 그 다음에 먹는 배 pear, sheep, 이건 다 같이 배입니다. 발음은 같으나 뜻은 다른 단어지요. 그 다음에 공통되는 첫 소리를 찾는 것입니다. 배, 배. 첫 번째 거, 배, 배. 바로 보셨죠? 그 다음, 빼기, 빼빼로. 빼기, 빼빼로. 파리, 파도. 파리, 파도. 마스크, 마이크. 마스크, 마이크. 불이, 부채. 불이, 부채. 모기, 모자. 모기, 모자. 피노키오, 피아노. 피노키오, 피아노. 바구니, 바나나. 바구니, 바나나. 버스, 버터. 버터, 버스. 바지, 바다. 바지, 바다. 무지개, 무. 무지개, 무. 뽀로로,
뽀뽀, 뽀로로 뽀뽀. 다음은 맞는 글자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첫 번째 건 파리지요. 두 번째는 뿌리, 뿌리. 비누, 비누, 비누 쓰시면 됩니다. 비누. 머리, 머리, 머리입니다. 머리. 빼, 그다음은 머리. 빼기, 빼기, 빼기입니다. 빼기. 모자, 모자, 모자입니다. 그 다음은 바지, 바지, 바지입니다. 바지. 포도, 포도, 포도입니다. 포도. 피자, 피자, 피자입니다. 버터, 버터, 버터입니다. 자, 지금까지 무, 브, 뿌, 프 단어들의 첫 소리 공부를 해봤는데요. 양순음이라고 그래서 입술을 사용하는 발음입니다. 처음 소리 낼 때는 무, 브, 프, 뿌 하지만 미음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하셔서 나중에 받침 공부할 때도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